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예언된 심판의 성취, 분열 왕국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에게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백성은 르호보암이 보낸 아도람을 죽인 후에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지파를 따르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음이라. 오늘 첫 번째 말씀은 12절부터 15절까지 백성의 요구를 무시한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칠고 포악한 지도자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르호보암은 3일 만에 다시 찾아온 백성을 거칠고 포악하게 대합니다. 그는 젊은 신하들의 조언대로 더 무거운 멍에와 심한 폭력으로 백성들을 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큰 위험을 보여 백성들이 자신에게 복종하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선택은 결국 나라를 분열시키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르호보암의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며 아이야를 통해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배교와 불신앙에 대한 심판의 성취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선택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내가 무시하지 않고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조언은 무엇이 있나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16절부터 20절의 말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관한 말씀입니다. 백성은 자신들의 말을 무시하는 지도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백성들은 다윗 왕가와 관계를 끊겠다라고 선언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라는 말은 다윗 가문 사람을 더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르호보암은 그제야 백성들과 다시 협상하기 위하여 아도람을 보냈지만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아도람이 죽게 됩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자신이 속한 지파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통일왕국 시대는 막을 내리고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과 르우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나뉘어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르우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나요? 고집과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내가 받게 된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이 있었나요? 오늘 한절 묵상은 열왕기상 12장 14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지도자의 경솔한 결정은 공동체 운명을 어둡게 합니다. 르호보암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어보았던 다윗과는 다르게 먼저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며 사람의 뜻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지도자가 서 있어야 할 곳은 명령과 군림의 자리가 아닌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견실함과 연합을 이루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넷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리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제45편 구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 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제7장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들 앞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둘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